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지금 민주당이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거 보면요, 이 사람들이 대선 패배하고 냉철한 이성과 전략적 판단력 이런 것들을 상실해 버린 게 아니냐. 울분과 분노, 그다음에 오기만 남아 있지. 조금 거리를 두고 차분하게 이것이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지 냉정하게 유불리를 따지고 당장 앞에 한 수가 아니라 몇수 앞을 내다보는 이런 안목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사람은 뭘좀 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 그 민주당 쪽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게 조국이다. 조국은 그야말로 조로남불이고요. 이제까지 온갖 궤변과 요소를 뱉어냈던 사람인데, 그래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경험하면서요, 윤석열과 같이 호흡을 맞췄던 사람으로서 그 윤석열 스타일을, 윤석열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상당히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썩어도 준치라고요. 조국의 전공 분야가 형사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학부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다년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과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취득한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그이 검수완박의 문제점이랄까, 또 한동훈 지명의 의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아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조국의 시간이라는 걸 작년에 책을 발간을 했었죠.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에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을 쭉그 정리한 회고록인데요. 그때 그 책을 보면 윤석열 지금 당선인 관련 내용도 나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겪었던 비화라고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9년 7월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때 조국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식의 비화를 자신의 저서 조국의 시간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랑 같이 일했던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도 다 공유를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이면 사실상 검찰의 남바투인데, 직급상으로는 안 그렇지만 사실상 기능적으로 또 영향력 면에서는 넘버2인데, 검찰총장의 최측근 그 사람을 넘버2 자리인, 실질적 넘버2 자리인 중앙지검장에 앉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 윤석열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이러면서 윤 공격을 했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동훈은 당시 가지 못했던 자리, 중앙지검장이죠. 한동훈은 당시 가지 못했던 자리 또는 그 이상의 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 내부에서도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근들조차도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다들 벙 쪘다. 다들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제가 현실이 영화처럼 돌아간다, 이게 이제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응인데, 유일하게 중앙지검장 이상의 자리로 갈 수도 있다라고 예견한 사람이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의 그 당시에 이 책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조스트라담스 뭐 이런 웃지 못할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조국이요, 엊그저께 본인의 페북에 아주 명료하게 한동훈 지명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겁니다. 한동훈은 그냥 법무장관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왕장관이자 황태자다. 사실상 넘버2고 황태자다. 차기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1, 2, 3, 4, 5, 6으로 왜
왕 장관이고 황태자인지를 정리를 해서 1. 대통령의 신복 중 신복. 그렇죠. 진짜 윤핵관은 권장윤이 아니고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2.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기존의 법무부 장관도 센데 이제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니까 그 기능의 상당 부분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게 됐다. 3.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검찰청법 제8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됐는데 예, 워낙 이제 복심의 복심이다 보니까 눈빛 하나로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파워풀한 장관이다. 4.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 장관. 5. 수사기소 분리입법부 그러니까 검수완박 입법부죠.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6. 수사기소 분리성서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상설특검 가로 열고 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 가로 닫고를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 장관. 저는요 이 한동훈 이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리한 게 조국의 이 페북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은 다르지만요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냈어요. 한동훈 지명의 의미. 제가요 그 얘기했잖아요. 검수완박 저지용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 반대도 무릅쓰고 이걸 밀어붙였을 때 그걸 실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략적 포석 대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요 그걸 정확히 짚어내고 있어요. 네, 5번 보세요. 수사기소 분리입법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으로 배치되면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상설특검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조국이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은요. 검수완박. 근데 지금 조국이 말이에요. 참 제가 다 그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별로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글을 올린 거 보면 검수완박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조국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의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게 결과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에게 칼자루를 하나 더 쥐어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앞에 것만 보고 그냥 바둑으로 따지면 앞에 한 수만 내다보고 검찰 미우니까 그냥 수사권 싹 뺏으면 뭐가 되겠지 하는 이런 단세포적 지금 발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한동훈 지명 후 이제 며칠이 지났잖아요.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쪽 사람들도 조금 차분해지면서 한동훈 지명이 그 검수완박 저지용이라기보다는 이 대비용이구나.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적 포석이구나. 이거를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노컷뉴스 이 CBS 같은 곳이죠. 여기 성향은 어디예요? 친민주당이에요. 굉장히 보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매체입니다. 노컷뉴스가요. 어제 저녁 무렵에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검수완박 현실화하면 한동훈 양손에 팽칼 다 쥔다. 이건 뭐냐면 장전 비서실장이 한동훈 발탁의 의미가 칼은 빼앗고 펜을 쥐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권은 빼앗고 인사권을 쥐어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윤 당선인이 한동훈은 칼잡이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하고 너무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 보복 그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거기서 그냥 열외를 시켜버리고 인사 법무행정 잘하라. 그래서 펜을 쥐어준 것이다. 근데 이게 펜을 쥐어진 것이나 칼도 쥐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노컷뉴스 기사 보면 이래요. 한동훈 지명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에 제대로 반격을 가하는 묘수라는 분석에 되레 무게가 실린다. 만일 새 정권 출범 전 검수완박이 현실화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이 추진될 경우의 수까지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여당의 검수완박 강행이 당선인의 복심인 한 후보자의 양손에 한쪽 손에는 펜, 한쪽 손에는 칼을 모두 쥐어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거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보수건 진보건 좌건 우건 뭐 중도든 이게 감정이 격해지고 감정이 우선하다 보면요. 어떤 그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172명 소속 의원 전원 공동 발의한 적을 냈지만요. 다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한 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딱 앞에 한 수까지만 내다보고 그 두 수까지도 지금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조국은 그걸 내다본 사람이다. 아, 이런 거죠. 그러면서 노컷뉴스 기사 재밌어요. 이게 12일 민주당 의총에서요. 이게 박수로 추인하고 뭐 만장일치다 했는데 만약에 표결을 했으면 한 6대 4 정도. 아, 검수 완박 추진 이달 중 추진 6, 아, 신중론 4. 아, 너무 빠르다 4. 이 정도로 표결이 됐을 텐데 한동훈 인사를 기습적으로 발표하니까 이 표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박수로 추인하면서 만장일치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깜짝 발탁이 민주당의 신중론자들의 목소리를 죽이면서 이거 봐라 한동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검수완박을 해야 되는 더 선명한 이유가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그러나 지금 하루 이틀 지나서 보니까 이 노컷뉴스도 조국의 페북하고 비슷한 논조예요. 차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사실요, 검사에 대한, 뭐, 검사의 그 보직, 그 다음에 그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요, 사실상 그 민정수석실에서 다 조율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다 조율을 했는데,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니까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의 눈치 안 보고 자기가 그야말로 훨씬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됐다. 예산권 또한 뭐 그렇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거 보면요. 황운하조차도 경찰 출신인 황운하조차도 최근 동료들에게 A4 두 장의 그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친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대적으로 경찰권이 비대화한다는 우려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검찰의 6대 수사 기능도 다 경찰로 넘기면 경찰권이 비대해진다는 우려. 그래서 오히려 균형이 무너지고 그러면 그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또 누가 어떻게 체크앤밸런스 이렇게 할 것인가? 누가 통제할 것인가? 저 사람들 좋아하는 게 민주적 통제 아니에요. 민주적 통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기존에 그러니까요. 보니까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다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의 권한이 엄청 세진 건데 그래서 황운하조차도 경찰 출신 황운하조차도 그래서 국가수사권 재편을 위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황운하조차도 인정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그 발의한 법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수청을 만들자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최근에 2022년 4월 12일에 발의된 것인데 특수수사청. 여하튼 지금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곳, 그 기관을 따로 만들자. 그 이름이 중수청이든 특별수사청이든 아니면 특수수사청이든 하여간 따로 만들자 하는 겁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조차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은 그런 기관을 만들었을 때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근데 이 법안 발의된 거, 민주당 법안 발의된 거 보면요. 특별수사청하고 특수수사청은요, 법무부 소관으로 하게 돼 있어요. 법무부 소관으로.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은 정확하게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공수처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독립기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법무부에 두게 뭐하면
행안부로 할 건지. 근데 제가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행안부 장관도 윤석열 당선인의 오랜 측근인, 변호사 출신, 판사, 변호사 경험한 이상민 변호사를 임명을 했잖아요. 행안부로 갖다 놔봤자 한동훈이 지휘감독을 하나, 이상민이 지휘감독을 하나, 도찐개찐이에요. 예. 그럼 뭐 공수처처럼 독립기관을 한다. 그러면 그 임명권을 누가 가져요? 임명권. 법무부 장관은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이 그 처음에 좀 법안이 뭐 김영민도 내고 황운하도 내고 이수진도 내고 좀 중구난방식으로 조금씩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작년 4월 달에 좀 이렇게 중론을 모아서 특수수사청법 발의안을 그 냈는데 거기 보면요. 아예 이 특수수사청은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청 설립 준비 과정까지도 아예 다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법안 부칙 제1조를 보면요. 법안 공포 이후 3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 소속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고 수사청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장관이 정한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장관 손안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했습니까? 조국이 지적했던 것처럼 상설특검법 언제든지 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이제 한동훈이 쥐게 되는 겁니다. 조국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상설특검 가로 열고 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 가로 닫고. 예,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 상설특검 물어보니까 대장동 특검 발동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상설특검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직 구체적 사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경솔하다. 지금 말씀드린 건 경솔하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효율적이고 실력있게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말고 나쁜 놈을 잘 잡으면 된다 하면서 수사 의지를 감추지를 않았어요. 예, 이거는 이제 상설특검. 니들이 검수 안박해갖고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상설특검. 상설특검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조응천 의원이 이 검수완박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조응천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해놨습니다. 검수완박 이후 6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어디다 둘 것인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일단 그거 검수완박부터 해놓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그걸 어느 쪽으로 어떻게 옮길지 이사를 시킬 것인지를 정하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해지진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로 간다. 법무부 산하로 가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지는데 미국 FBI 있지 않습니까? 미국 FBI가요. 미국 법무부 산하입니다. 미국 법무부 산하예요. 네. 검찰청이 우리 법무부의 외청인 것처럼 미국 FBI는 미국 법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내 민주당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아, 이 검수완박하자는 건요. 이 한국형 FBI를 만들자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막 내질르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한국 그 자기들이 그거 검수완박 이뻐하고 한국형 FBI 만들면 그거 어디 가요? 그게 한동훈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생각 없이 막 저지르고 있는가. 예. 그런데 딱 그래 조응천 의원은 이 검사 생활 오래 해보고 그 딱 그래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예. 근데 어차피 한국형 FBI 만들면 법무부 산하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이 딱 노루목을 차지하고 그 길목을 딱 차지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예, 민주당의 현실이다. 그래도 조국은 명색이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전공 교수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해봤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를 좀 읽어내고 있다. 조국도 검수완박이 엄청난 문제점, 맹점, 자승자박의 그런 자기 모순에 빠질 것이다. 자기 발등 찍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